다음 소식입니다.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이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불우한 환경 속에서 쌓인 불만과 좌절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신림역 주변을 돌며 흉기로 20대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조선.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포렌식 강화 등 보완 수사를 펼쳐 이상 동기 범죄를 확인했습니다. 피고인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 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하고 할머니와 살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소년원을 나와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.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은둔하며 거의 하루 종일 인터넷과 게임에 파묻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 게임 유튜버를 비난해 모욕죄로 고소되자 적개심은 엉뚱하게 또래 남성에게 향했습니다.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, 죄송합니다. 조 씨가 즐겼던 잔혹한 총격 중심의 슈팅 게임 영향이 컸습니다. 급소를 골라 공격한 뒤 빠르게 다른 젊은 남성을 목표로 삼는 특이성도 보였습니다.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와 개인 컴퓨터를 파손했고 흉기 두 자루는 상점에서 훔쳤습니다. 조선을 기소한 검찰은 중형 선고를 위한 공소 유지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